저는 이제 한국관광공사 사장 이찬입니다. 오늘은 우리 한국관광공사에서 그 보여준 그 안녕이라는 그 작품이 인터랙티브 무비라는 것인데요. 인터랙티브 무비에다가 리얼리티 쇼, 뭐 오디션 프로그램 이런 것들 다 섞어놓고 만드는 작품입니다. 좀 이따가 조금씩 보여드리겠지만 영화를 보면서 뭐 그 멈추게 하다가 거기에서 다른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또 그 영화의 방향을 보는 사람이 직접 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스타일로 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이 그 포함된 것이 우리가 그 한류 팬들 중에 여러 나라에서 오디션을 봐가지고 아마추어들이 이 필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줬어요. 인터페 2PM 한국 관광과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애정을 바탕으로 한국의 매력을 널리 홍보해 주시길 바라면서 퀴팀을 한국 관광 명예 홍보 대사로 위촉합니다. 2011년 10월 4일 한국 관광공사 이창. 네. Based on your deep understanding and affection for Korean tourism and culture, this is from Korea's arms and treasure. 네. 자, 가운데 하거든요. 아이시아 대표 뒤. 파이팅! 파이팅! 천만명 유치. 대작보호에 대해서 여러분께 얘기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라 생각하고요. 저희 미스의 그리고 특히 정말 열심히 촬영했으니까 재밌게 봐주시고 또 한국을 이렇게 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전이 아니라 며칠 전에 싱가포르에서 미스의 단독 쇼케이스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미스의도 중국 진출을 하러 다음 달에 중국에 갑니다. 그래서 한국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외국에 나갈 때 이제 많은 분들이 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이번에 저희가 또 이렇게 한국 관광공사에 이렇게 역할을 맡게 돼서 정말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렵죠, 오시면서. 피템버 미스에이의 팬사인회가 6층에서